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두고 외신에서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평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물론이고 겉은 그럴듯하지만 품질은 엉망진창인 제품을 두고 흔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을 펼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더러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팀 스키 선수가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가다 펜스에 부딪히고 맙니다. 스키가 부러진 것은 물론이고 다리가 부러진 건지 아파서 쩔쩔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죠. 바이애슬론 경기 전에 훈련하고 있던 또 다른 선수는 경기장을 벗어나 아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갈비뼈와 견갑골까지 부러졌다고 하는데요. 알파인 스키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활강 종목이 아닌 크로스 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 트랙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인공 눈으로 만든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장에는 역대 최초로 100% 인공 눈이 사용됐습니다. 장자커우가 눈이 잘 오지 않는 기후이기에 인공눈을 사용할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기장 전체가 인공눈으로 덮이자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과 뉴욕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인공눈에 대해 취재하며 몇몇 선수와 코치를 인터뷰했는데요. 에스토니아 국적의 바이애슬론 선수 조안나 탈리에름은 인공눈 위에서 경기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인공눈은 수분 함량이 높아 천연 눈보다 빨리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속이 붙기 때문이다. 넘어졌을 때도 푹신한 천연 눈과 달리 크게 다칠 수 있다. 인공눈으로 뒤덮인 베이징 올림픽의 경기장에는 폭신폭신한 눈밭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부상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코치도 경기장 상태를 살펴보니 넘어지면 콘크리트 위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선수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으며 오르막길을 오르는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쉽게 속력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경기력 저하를 우려했죠.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제이미 앤더슨 선수 또한 베이징 경기장의 눈은 방탄 얼음 같다. 인공 눈은 천연 눈에 비해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공 눈은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연 눈에서 주로 훈련을 하는 북유럽과 미국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듯 스키 여제로 불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미국의 미카엘라 시프린 선수는 예선에서 탈락했고 알파인 스키 활강 월드컵 1위인 노르웨이의 아모트 킬데 선수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죠. 주요 외신도 인공눈이 금메달의 주인을 바꿨다고 평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에서 인공눈을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경기에 필요한 적설량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920년대부터 1950년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균 기온은 0.4도였는데 올해 베이징은 6.3도나 되죠. 2014년 소치 대회는 80%, 2018년 평창 때는 90%가 인공눈이었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약 50만 톤의 인공눈을 보관했었으며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대관령도 매년 강설량 변동이 커 대회 전에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유독 베이징 올림픽이 문제가 되는 건 애초에 올림픽 장소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은 베이징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장자커우, 약 74km 떨어진 옌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해 눈을 보기 어려우며 일조량이 많아 눈이 왔더라도 쌓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중국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곳을 선택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빙상 종목을 개최하는 베이징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 내인데다 산이 많아 스키 코스를 만들기 쉽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개최 신청을 하면서 장자커우의 산을 인공눈으로 덮겠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결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IOC도 중국 정부도 강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공눈 자체의 품질 문제와 거대한 인공 설산을 만들 때 발생하기 마련인 주변 생태계 파괴입니다. 중국은 인공 설산을 만들기 위해 장자커우시 주변 저수지와 토양에서 물을 끌어왔는데요. 물이 부족해 약 100km 떨어져 있는 저수지까지 수로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끌어온 물은 430개의 인공 눈 제조기에 넣은 뒤 얼려 산 위에 뿌렸으며 제설기로 경기장 모양을 만들고 길을 냈죠. 무려 두 달 동안이나 계속된 작업이었습니다. 인공 눈은 보기에는 눈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찬 온도에 의해 얼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얼음에 가깝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회 동안 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 800개를 채울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1억 8,549만 리터로 1억 명의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에 달합니다. CNN은 지구 온난화 탓에 전 세계적으로 담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당한 양이라고 지적했고, 로이터, AP 등도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라고 비판을 가했죠. 또한 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기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회식을 통해 친환경 동계올림픽을 강조한 중국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모순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인공눈은 천연 눈과 결정체가 달라 잘 뭉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뜻한 햇볕 때문에 녹아내린 표면은 물이 되어 단단한 얼음으로 굳어 빙판처럼 돼버리고요. 크로스컨트리 이채원 선수는 한국 대표팀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장에 인공눈을 경험해본 뒤 설질이 뻑뻑해서 스키가 잘 안 나가고 선수들에게 부상 위험이 많이 있어 치명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죠. 생태계 파괴도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지역의 물을 죄다 끌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년 이상 생태계가 혼란스러울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눈이 녹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넣은 화학물질이 녹으면서 땅에 흡수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겨울 평균 강수량이 7.9mm에 불과한 베이징과 장자커우 지역은 애초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곳이 아닌데 사상 최초 동학의 올림픽 개최 도시를 꿈꾸던 중국 정부의 욕심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선수는 물론이고 올림픽 관계자들 또한 경기장의 인공눈이 다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조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이징 빙상 경기장의 좋지 못한 빙질부터 장자커우 옌칭 경기장의 인공눈 문제까지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했지만 반환경 올림픽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부상 없이 무사 귀환하길 손꼽아 기원합니다.